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또 하늘을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려진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동안 세 번째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지난번에 말씀 본 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것이라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데 이것을 둘이 합치면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믿음을 경한 사랑,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랬으니까 나를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내 나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축복하는 말씀이죠. 축복하는 거.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도 잘 되는 것으로 창대하게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고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우리가 수차 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에게 너 이런 거 잘못해서 저렇게 잘못해서 내가 벌 받아라.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왜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또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생각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제 하나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고 창대에 간다. 이것도 소망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이 일에 궁색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향한 일반 은총이죠. 누구에게나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셨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원경으로 혹은 전자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안에 다른데 생명체가 아직 못 발견했어요. 거기는 살만한 그 환경도 조성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우리 화성도 비슷한데 지구와 비슷한데 거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생명체가 산다고 하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잘 해놔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지 다른 우주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이렇지 않죠. 아무리 잘해드려도 한 번 후에 좀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돌아 써버립니다. 끝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거 되돌려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선다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 칭찬받아하는 것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겠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란 말은 perfect하다 이 말씀이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 하나님 온전하시다 하는 말. 완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너의 방패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기 보시면 죄인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에 반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의 끝이 지금 모르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런 그 크기에 그것을 주관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거를 상대를 해가지고 그 하시겠냐면 하나님이 그 넓고 크신 그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따지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넓고 크신 것을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 생각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 예. 그거 우리 제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감당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 보시면은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기 보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지금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른 사람에게서 향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걸 자주 계속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뭡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죠. 축복하라 그래서 비록 나를 저주하는 자한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도록 축복 안 하시겠어요? 우리 보고는 하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선은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같은 내용인데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렀었어요. 왜 불렀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 생각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뭡니까? 지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 부르심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기억나시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하고 그 얘기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내 것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축복받고 그런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축복해도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면. 축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저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내가 창대해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께 하신 그 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복을 말씀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을 주시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사람 집을 새로 샀다든지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했다 할때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축복의 말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그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특별히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 이 말씀 15장, 히브리서 13장 15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삶에, 내 모든 삶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를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15절 말씀 계속 인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이런 감사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위에 쭉 해오는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랬는데, sacrifices. 이와 같은 제사. 여기 제사란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사.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 지내고 또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이 영적 예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보이는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이고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럼 보이는 예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의 산제사로 드린다. Living sacrifices. Living sacrifice. 우리 삶을 하나님이 드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는 거. 예,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 지난번에 할 때 했죠. 복의 권은 a blessing. Dispensing good to others.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것,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가 어떤 거 알았었죠. Living sacrifice. 근데 죽는다고 해서 sacrifice 한다고 자꾸 죽으라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다른 성경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iving sacrifice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 때 항상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결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living sacrifice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사는 거. 그거 우리 sacrifice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내 자신, 내 개인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거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느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에는 잡아 죽이는 제사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사는 제사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시간이 간 것 같아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앞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그 넓으신 마음으로 깊으신 사랑으로 길으신 사랑으로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더욱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